나왔다. 와. 요즘 영어 태교도 있대. 그러니까 뱃속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영어 듣기가 시작돼요. 우리 애가 수학 95점이잖아. 요거보다는 야, 우리 애가 벌써 appreciate를 쓴다네? 요게 좀 더 킹 받거든요, 어머님들. 자.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에게 꼭 해야 할 필수 사교, 요거, 여러분들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 이제 채널 보면 특성상, 34세에서 45세 사이, 46세 이상 시청자들이 여러분들 거의 10% 육박한다는 거,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 잼미 친구들이 부모님 아이들을 갖고 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학부모님들 내 채널을 볼 수가 있다. 그 어머님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수 있는 사교육들이 뭐가 있을까?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사교육 투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유학까지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돈도 많겠고, 그럼 역시, 여러분들, 돈도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용돈도 많이 받을 테고 그러면 도네이션은 보낼 수가 있잖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개그라고 써있고 오른쪽에 패션 일러스트인데 와, 잠시만. 사교육을 개그하고 패션 일러스트를 시킨다고? 일단 왼쪽은 개그인데 개그 자체가 일단 어떤 감성이면 제가 일단 여러분 2002 월드컵 당시에 꼭지점 댄스를 쳤었던 기억, 이거 썰로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꼭지점 댄스를 쳤다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조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연기도 배웠고 거기서 뭔가 개그도 배웠고 춤도 배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역배우 느낌으로 다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레전드 방송은 2년 만에 엄마가 민우야 공부 먼저 해 해서 탈퇴를 했는데 저랑 같이 배웠던 친구가 이제 예전에 KBS 스펀지 여러분 아역배우로 나오더라고. 저도 뭔가 이렇게 KBS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그 직전에 제가 중학교 사회 중간고사를 위해서 탈퇴를 했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그는 패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김태희 씨군요. 거의 서울대 의류학과 준비하는 거 아니면 필수 사교육을 하면 패션 일러스트를 들어간다? 극히 좀 일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개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술 vs 축구. 야, 우리 일단 오른쪽 축구 같은 경우에는 날강도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어머님들이 주말에 애들이 운동하라고 우리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 한 명 불러가지고 체육관 거기 빌려가지고 거기서 축구라든지 여러분들 운동 같은 걸 많이 가르쳤단 말이야. 어쨌든 축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약간 건강도 건강인데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친목이야, 친구. 친구들 여러분들 사귀고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애들 축구할 때 옆에 여러분 상가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계셔. 자, 미술 같은 경우는 국민대, 홍익대, 서울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대 빡센데 준비한 친구 내가 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들어가거든. 이게 실기하고 두 배라서 이게 진짜 빡세.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잘 그린다고 생각했다가 학원 가면 깨지는 경우가 많아. 거기 너무 애들이 잘 그려. 미술이 재능의 영역이라는 걸 발견한 순간 그때부터 미대에 대한 꿈이 깨져요. 완전 재능 영역이라는 거죠. 일단 전에 여러분들 좀 공감대가 형성된 건 축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성악! 웅변인데 이거는 성악이 진짜 은근히 가르쳐. 왜냐하면 가창시험 같은 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하거든? 음악시간 투툴이 뭐냐면 리코더 가창시험이에요. 여기서 자신감 없는 친구 있는데 성악 같은 공부 빵빵해 오면 음악 선생님들이 바로 A뿔 줘버리잖아. 인정? 여러분들 맞잖아요. 웅변 내 세대 때는 글쎄요, 내가 1995년생인데 웅변 사교육을 했다? 저는 이건 감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웅변 같은 경우는 예, 이건 성악으로 일단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으로 좀 갈게요. 와, 나왔다. 야, 이거는 진짜 코딩은 요즘 감성인데 진짜 디지털 세대인데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많아 요즘. 코딩 못 막지. 이거 문송하거든요? 그리고 준독서실에도 나이가 이거 분명히 잼민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 이거 하는 애들이 진짜 많다니까? 코딩 지금 SW 교육이라 해서 굉장히 화제고 심지어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자리 잡고 있는 학교들도 몇몇 있습니다. 파이썬시군요. 근데 클래식 악기도 못 참아. 이거 나 때 제가 클래식 악기로 뭐 배웠었냐면 클래식 기타. 근데 이게 일단 기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굳은 살이 움직이게 배겨. 그리고 손톱을 제대로 깎지를 못하겠어. 기타가 손이 엄청 아프고 손 예민하신 분들 피도 나. 이것도 역시나 재능의 영역이에요. 클래식 악기 같은 경우도 사교육 들어가면 진짜 만만치 않은데 요즘 진짜 요즘 잼민 감성은 일단 저는 코딩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컴공과가 지금 입결이 1등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오쿡이 나오네. 이게 백종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요리하고 드럼인데 드럼은 은근히 대학생이 많이 해. 인정? 중고등학교 때 드럼을 접할 일이 크게 없어. 근데 요리 같은 경우를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시킨다. 이게 여러분들 일단 우리 아이에게 꼭 해야 할 필수 사교육이기 때문에 뭔가 자립적으로 대학생이 돼서 동아리를 신청하는 감성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나서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주는 이런 감성인데 글쎄 둘 다 여러분들 사교육 경험이 제가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요리가 난 좀 적을 것 같아. 요즘 요리 거의 배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일단 드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에 맞출게요. 비대면 시대 추세. 유튜브.
피부사교육이요? 일단 수영 개국룰이야. 나 해봤어. 근데 수영의 치명적인 뭐야? 비염이죠. 야, 내가 비염. 오늘도 여러분 제가 냉방병 때문에 비염을 잠깐 또 알았는데 수영은 영 비염 직방이야. 그리고 수영이 여러분들 약간 종특이 뭐냐면 물에 안 뜨면 끝나. 우리가 처음에 뭐 했... 이거 연습 오지게 파도치기. 근데 이것도 다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박태환인 애들이 몇 명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뭐해? 바로 애로 코 잡고 25초 참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비염 터져가지고 코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오줌 싼 것 같아 심지어. 개빡쳐요. 그러니까 수영 자체가 사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같은 경우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네. 키즈 유튜버를 키우겠다라든지 어떤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민민민은 추천해줄만 하다. 한문 나왔다. 와, 일단 유도 같은 경우 일단 전 태권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도는 안 했어요. 솔직히 태권도가 개국룰이야. 인정? 유도를 가르친다고 이거를? 이게 태권도가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좀 넓어요. 한문이 레전드지. 와, 이거. 야, 이게 숙제하기 제일 싫은 사교육이야. 인정? 처음에는 획이 많이 없다? 근데 급수가 높아지잖아? 이거 획을 쓰는데 손 아파, 손 아파. 무조건 숙제가 뭐야? 받아쓰기잖아. 숙제하기가 너무 싫어, 이거. 수학보다 싫었어, 나 진짜 한문. 인정? 공감대 때문에 한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네. 와, 트렌디하게 또 랩, 와. 자, 이거 랩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등래퍼 나오는 분들 랩을 어디 학원 가서 배웠어? 노! 미원누 보세요. 살벌해. 자기가 뱉었더니 랩이 돼. 이게 어디서 랩이라고 배운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뱉었더니 윤미래야. 인정? 이건 랩 사교육의 영역이 아니야. 명상 요가? 차라리 괜찮아. 차라리 난 이쪽 사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봐. 아이들 지금 불안 증세, 갈등, 그저 여러분들 키보드 워리어. 이런 디지털 세대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감성을 기르기엔 제가 봤을 때 명상하고 요가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인정? 예, 네, 무조건 저 오른쪽 각도로 하겠습니다. 나왔다! 주짓수요? 무조건 태권도죠 이거. 예, 무조건 태권도. 그리고 저기 한번 가봐야 돼. 저기 한번 가보면 나 사범 해주셨던 분들이 딱 검은 티치하고 저거 날라차기 하는데 나도 언젠간 저걸 할 수 있겠다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거진 빨간 티 빼고 나오죠. 웬만한 품티 검은 티까지 가는 경우가 적어. 그리고 이게 단장님들이 웬만하면 애들 좀 높여줘. 출석률 높고 태권도 장만 잘 와도 그 띠 색깔 바뀌게끔은 해줘. 왜냐면 그게 또 간지거든 하나씩 모으는 게. 태권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둑 진짜 못 참지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봉주로 같은 경우, 불어 같은 경우는 진짜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갈 거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영어가 안 돼 있는데 불어를 어떻게 해. 자, 바둑 진짜 개공룰. 이게 집중력을 기른다 해서 그때 엄청났거든. 이게 우리는 우리 내 세대는 알파고 이전이야. 어머님들은 바둑을 하면 공부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모종의 환상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무조건 바둑. 근데 중요한 거는 쉬는 시간대 알까기밖에 안 해 애들. 인정? 바둑 두라고 보냈더니 알까기. 이게 최악락이 되어 있는 기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 네. 와, 줄넘기 미쳤다. 와, 이거 진짜 개국룰이죠? 2단뛰기 누가 할 수 있나? 3단뛰기 하면 그 학교에서 내가 짱. 줄넘기 상장이 많아, 일단. 중학교 때. 그거 간지가 있어. 줄넘기 대회도 열기 쉽고. 그리고 이게 무릎이 아프다는 경우도 있는데, 줄넘기가 좀 갈려. 이거 하면 이제 무릎 관절에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란이 있을 때 접었어요, 줄넘기를. 농구하면 키 큰다, 어? 그거 우리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어? 아이고, 여러분들 농구하면 키 큰다, 우유 마시면 키 큰다, 안 커요! 안 커, 안 커! 안 커! 우리가 농구 배울 때 진짜로 골을 넣기가 어려워, 이게 감각이. 축구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난 농구라 생각하거든? 서장훈이 되는 길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키 큰 애들이 끝나. 그러니까 발육 상태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농구할 때 제가 열등감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와! 중국어 아이돌 댄스 방송 댄스라고 하죠. 우리 방송 댄스는 사교육도 사교육인데 동아리가 엄청 많아.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여자친구 사귀기 1순위인데 중고등학교에서 춤 잘 추는 남자? 아, 기가 막히지. 방송 댄스 동아리에 왜 들어가냐 여러분들. 진짜 여기만 있으면 웬만큼 여러분들 면판 갖고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쪽지와. 학교 공연 무대 한번 해가지고 에너제틱 갈기잖아? 느낌 있잖아. 이게 여러분 방구석 BTS. 제발 여러분 춤추세요. 그 환호성은 달라. 그 느낌이. 그리고 여자애들 댄스 출 때 이미 군대를 갔다 온 남자애들이야. 인정? 그 함성 소리는 와 트와이스 잡잖아? 요즘 여러분 넥스트 레벨 이거 코로나만 안 지선 난리예요. 아, 난 중고보단 댄스 갈게요. 아, 예전 생각난다. 나왔다. 와... 여러분들 영어 절대평가가 왜 됐죠? 한나라의 교육 체제를 뒤흔들어버리는 이건 싸움이 안 되지 않냐? 아, 발레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하지만 영화에서 많이 볼게요. 요즘 영어 태교도 있대. 그러니까 뱃속부터
세상에 내가 나오기 전부터 영어 사교육이 시작돼. 이게 레전드야. 이거면 말 끝났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영어 듣기가 시작돼요. 이게 맞아. 만화 사교육이요? 아, 신혜탑 못 참지. 이 만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튜브 세계가 오면서 만화가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그리는 거 사교육을 한다? 만화 같은 거 그리면 아직도 부모님이 뭐 그리냐면서 혼내. 이게 뭐냐고 막 종이 막 찢어버리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지. 사교육을 장려하진 않아 아직. 승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Mathematics! 와, 이건 진짜 힘들다. 수학은 특이한 게 그렇게 사교육을 발라도 고등학교 때 무너지죠. 임계점이라고 하죠. 흔히 수학을 했을 때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교육이 의미가 있냐 없냐 좀 결정되는. 주판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이거 만드신 분이 아 우리 아빠 세대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예. 와 잠깐 김구라 아닌가? 이거 거의 김국진인데 아이한테 골프를 시키진 않지. 아니다 야 골프 많았다. 야 나 중학교 때 그 옥상에 아 그러네. 야 나 아중학교 그 옥상에 골프 있었어. 테니스장도 있었다. 와 내 아파트 앞에 테니스장도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 비싸. 둘 다 비싸. 이거는 아 내 기억상으로는 일단 테니스 갈게요. 완전 학교 외적으로는 테니스. 요거부터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고 줄넘기인데 일단은 2021년을 생각한다면 코딩이 맞죠. 드럼하고 한문. 우리나라 언어의 70% 이상이 또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빅뱅 대성처럼 자 유튜브 파지 않는 이상 한문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시고. 아 이거는 못 참죠 여러분들. Are you kidding? 자 영어 가겠습니다. 유튜브 성악. 일단은 여러분들 코리아 가탤런트 나가지 않는 이상 유튜브가 좀 더 낫죠. 유튜브를 파세요. 유튜브를 파시고 보든 하든 어렸을 때부터 해. 열어 주원자 열었더라. 주원자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는 댄스를 추천해. 왜냐면 본인이 춤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렸을 때 검토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대학 가고 이러면은 보통 대학 동아리에 춤 동아리 신청한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치고 왔어. 인정?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 해봐야 돼. 이거 좀 쳐봐. 와 바둑은 체스도 있긴 하거든. 체스도 있는데 친목도모가 달라. 친구 관계도 생각해야지. 일단 축구하자. 일단 축구해야 돼. 이거 군대 때문에도 해야 돼 얘들아. 테니스 태권도. 돈 많으면 테니스. 근데 태권도도 만만치 않은데. 태권도 국룰이긴 해. 간지가 달라. 저 옷 같은 것도 저런 거 언제 입어볼래. 이런 거 여러분들 카라티 여기 탑텐에서 사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지금 개그 프로가 코미디 빅리그밖에 안 나왔거든요. 와 유튜브는 교육이 필요해?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와 야 이거 미쳤다. 수능 과목에 코딩은 없잖아. 대학을 가고 싶어? 수학이야. 근데 취업을 하고 싶니? 코딩이야. 어떻게 할래? 취업이야 대학이야? 대학 다음에 취업이지. 대학 먼저 가자. 내수시장으로는 안 돼. 글로벌 사회야. 진짜로 여러분들 세계 1등 기업이 어디 있는데. 구글이야 애플이야. 나 BTS 좋아해. 야 이 날강두야. 와! 와 이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류영감 영어 이명왕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첫날 미적분의 끝 미분과 적분 애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함.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의 가치 현우진이고요.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현각을 안 했는데 약간 이런 감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근데 영어는 진짜 영단어만 외우면 되고 단어 안 외워서 그렇잖아. 수학은 나랑 맞는 선생님 찾을 때까지 계속 사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아니야? 영어가 낫다고? 와 이거 어렵다. 우리 주제에 집중해보자. 우리 아이에게 꼭 해야 할 필수 사교육.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야. 와 이거 뭔데 고민하고 있냐. 토플 만점 받았어요 민우마. 아 나 저 채팅에 흔들렸다. 아 저 너무 웃기네. 아 우리 애 토익 만점이에요.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우리 애가 수학 95점이잖아. 요거보다는 그 영어 유치원에서 야 우리 애가 벌써 appreciate를 쓴다네? 요게 좀 더 킹받거든요 어머님들. 자 아이돌 댄스 vs 영어. 민엄마 영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영어로 결정이 됐고요. 랭킹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민민민의 공감대죠. 역시 영어가 1등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이상한 월드컵 재밌게 해봤고요. 또 민민민호가 해줬으면 좋은 이상한 월드컵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 사교육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여러분들 잘 받으셔서 무한한 자아 형성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유발.